네, 안녕하세요. 래피캉트입니다. 들으시다시피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이게 뭐 오미크론인지 아니면 일반 감기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하도 감기가 유행이어서 한 일주일 정도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난주 이제 라이브도 안 했고 리뷰를 따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TM4 엘리트 하고 그다음에 판타폴라 EG 두 개를 비교하는 리뷰를 원래 지난주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전혀 뭐 몸 상태가 좋지가 않고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못했고 대신에 이제 요 뭐죠? 리액트 레전드 9 프로 TF 나이키에서 나온 오늘은 이제 요 제품을 제가 이제 리뷰를 할 텐데요. 사이즈가 255입니다. 255 사이즈. 뭐 저희 채널 이제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제가 2021-22 거의 모든 제품을 지금 255로 신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제품도 255로 제가 지금 구입을 한 제품이에요. 구입을 해서 근데 이제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유니스포츠에 돈을 조금 더 들어서 까만색으로 살지 안 살지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는데 뭐 이제 TF가 지금 이거 말고도 시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스레타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또 구입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지금 조금 고민 중에 있긴 한데 하여간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바와 같이 이 TM4 9은 기본적으로 신발 자체가 다 대부분 괜찮아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 AG 제품 이제 이 지금 AG 제품을 최근에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 한겨울에 계속 실착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실외 기온이 10도가 넘어가고 있는데 주말 같은 때 만약에 그라운드 표면 온도가 한 15도 20도 되거나 외부 기온이 그 정도 되게 되면 이 신발이 주는 느낌이 좀 한겨울과는 다소 다를 겁니다. 그거는 인조가죽 축구와도 마찬가지고 천연가죽 축구와도 어쨌든 간에 그 가죽이 얼거나 발이 얼게 되면 뭐 신발의 정확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핏감 이런 체크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최근에 6, 7, 8, 9로 이어지는 나이키 TM4 제품 중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만족스럽게 신을 만한 제품이 현재 이 제품이에요. 그리고 지금 스터드 있는 제품으로서 그래서 이 제품을 인조구장에서 이제 최적화된 제품 중에서는 가장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 인조구장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은 사실 축구화로서는 여러 가지가 스터드가 있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즈노도 있을 수 있고 아식스 제품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 제품을 현존 AG 중에 최고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AG 전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교 대상으로는 이제 AG 이름을 달고 있는 제품 중에서는 이게 베스트다 이런 입장이고 그럼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아식스 엑스플라이 프로나 이런 제품과 비교해서 어떠냐 인조잔디 전용으로 보면 이 제품의 스터드가 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엑스플라이 프로나 미즈노 네오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사실 그 아웃솔 자체에 주는 뭐 프레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미즈노 제품이나 그 다음 아식 제품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뭘 말씀드리죠. 이 제품을 제가 리뷰를 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제품은 AG 제품 그러니까 제품명에 AG라는 거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제품에 AG가 들어가 있는 거는 뭐 푸마 울트라나 아니면 퓨처나 그 다음에 아디다스에서도 AG가 있죠. FG AG로 나오거나 하는 그런 제품을 통틀어서 미즈노에 뭐 AG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식스에도 DS 라이트 AG가 있는데 그런 AG 제품을 통틀었을 때 가장 좋은 제품 추천할 만한 제품은 이 제품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 제품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퍼의 높은 홀드성이에요. 그리고 착용이 좀 편한다는 거. 그러니까 천연 캥거루 가죽이면 되게 이제 어퍼가 미즈노 모렐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쉽게 부드러워지면서 소위 말해서 가죽이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제 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발의 홀드성이 높은 가죽 축구화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제품과 코파 센스인데.
코파센스인 경우에는 라스트 핏이 그 다음에 이제 이스터드가 이 제품과 견주어 봤을 때는 약간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코파센스에서 갖고 있는 그 퓨전 스키는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축구화를 만드는 브랜드들, 축구화를 만드는 모든 브랜드들이 아마 눈여겨봐야 될 좋은 어퍼 소재예요. 다만 이제 그 퓨전 스킨을 향후에 아디다스가 어떤 식으로 재가공을 해서 어떤 착화감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숙제인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이 제품에 코파센스에 사용된 퓨전 스킨을 사용을 했다고 하면 아마 베스트 착화감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미즈노 제품이나 아식스 제품에 천연가죽 축구화를 만드는데 아디다스가 사용하고 있는 퓨전 핏 제품, 퓨전 스킨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면 극상의 착화감을 만들 수 있지 않을 정도로 코파센서에 사용된 캥거루 가죽과 그 다음에 밑에 니트를 결합시킨 압착시켜서 결합시킨 형태의 그 어퍼 소재는 아마 굉장히 다양한 축구화에서 이제 활용성을 갖고 있는 좋은 소재라고 보는데, 캥거루 가죽, 현존 나오는 캥거루 가죽에서 미즈노나 뭐 아식스 이런 브랜드들은 에이지라고 따로 만들진 않기 때문에 공용으로 쓸수 있도록 만들긴 하지만 그 경우에 이제 이게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TF9의 기본 신발의 이제 구조가 굉장히 예전에 비하면 단순화되고 그냥 캥거루 가죽 하나만 되어 있고, 요 8인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단순했죠. 이게 이제 여기 무늬를 집어넣긴 했지만 그 텍스처 무늬라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나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무늬를 집어넣는 방식에서 어퍼가 너무 유들유들해서 홀드성이 떨어지니까 그 제품을 리뷰할 때 다음 버전은 그 홀드성이 강화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대로 이런 식으로 축구화가 나오게 됐죠. 다만 이제 어퍼라든지 이런 것들, 천연가죽인 경우에 디자인이 단순화되고 구조가 단순해진 것과 동시에 너무 그 지나치게 단순해지니까 거기에 이제 폼팟 정도를 넣어서 신발 전체의 홀드성을 장기적으로 홀드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이 팟들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오늘 리뷰하는 이 제품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가죽이 캥거루 가죽이 아닌 소가죽이 사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용된 것처럼 이제 팟이 여기와 똑같이 이제 부분적으로 여기 인사이드 쪽도 들어가 있고 앞쪽도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궁금한 거는 이제 TF9인 경우에 착화감이 어떠냐. 많은 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브랜드들이 TF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터드 있는 제품을 만들 때 스터드가 있는 이 축구화와 비교해서 그 다음에 넓은 표면을 자랑해야 되는 사용을 해야 되는 이 TF9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터드보다 TFI의 경우들이 되게 발볼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다소 타이트했다고 하더라도 TF로 넘어오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은 미세하게도 편해져요. 이게 발볼이라는 게 1, 2mm만 늘어나도 신발에 축구화의 사이즈에서 1, 2mm가 늘어나더라도 편해지듯이 이것도 굉장히 편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TFR들이 이 스터드 있는 모델과 비교를 하게 되면 동일 사이즈에서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 TFR 쪽이 여기 전체적으로는 면적이 넓어요. 넓어서 당연히 발볼 부분에서 이제 여기 타이트했던 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죠. 해소가 되는데, 해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스터드 모델에 비해서 발볼이 넓어졌기 때문에 홀드성이 떨어지냐, 이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가죽이 사용됐기 때문에, 가죽이 사용된다는 거는 인조 가죽에 비하면 이제 자기 자신의 발에 맞추어 나가는 그 성형성 확보가 좀 쉬워지고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가죽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러는데, 실제로 늘 말씀드리지만 캥거루 가죽이든 소가죽이든 물에 굉장히 반복해서 전등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별다른 케어가 필요 없어요. 가죽이든 소가죽이든. 물론 이제 소가죽인 경우에는 캥거루 가죽에 비하면 가죽 표면을 가공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그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는 가죽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캥거루 가죽과 소가죽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결국 내구성이죠. 캥거루 가죽이 이 소가죽에 비하면 같은 두께에서 인장 강도가 굉장히 네다섯 배 이상 더 높기 때문에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는 가죽이 캥거루 가죽이고, 그것보다 조금 못한 게 이제 소가죽인데, 보통 소가죽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TFR 제품을 뭐
풋살장이다. 인조부장에 산다고 그러면 아마 5년, 4, 5년 정도는 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 4, 5년 정도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은 역시 아웃솔이라든지, 그 다음 아웃솔은 뭐 10년, 20년 써도 문제가 없으니까 대부분 요즘은. 그 다음에 이제 어퍼 가죽 형태. 이게 소가죽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뭐 찢어지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지금은. 또 이제 찢어질 위험이 없죠. 옛날에 비하면 뭐,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쇳번 같은 SG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없고, 그 그라운드의 상태도, 맨땅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직접적으로 이 가죽에 그 직접적 데미지를 만들 만한 요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구장 환경에서 대부분이 이제 오래 신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은 제품명 자체가 이제 리액트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이제 리액트 레전드 9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액트가 사용이 됐다. 여기 전반에 걸쳐서 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리액트가 사용된 부분이고, 실제로 여기도 리액트라고, 적혀 있어요. 적혀는 있는데, 요거 리뷰 때문에 제가 이제, 리액트 운동화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운동화가 있는데, 제가 그 운동화는 사실 이제, 패션 운동화처럼 신는 건 이렇게 목이 살짝 올라와 있어서, 농구화처럼 되어 있는 구조를 좋아해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이제 그런 신발을 많이 신었는데, 최근에 이제 신고 있는 게 아디다스에서 나온 울트라부스트가 들어가 있는, 그게 뭐 X 모델의 그건가? 하여간 그런 모델이랑 나이키 디렉트 운동화를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 지금 TFI인 경우에는, TFI인 경우에 리액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희가 루나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말씀드릴 때, 프리미어였나요? TM4 프리미어. 그 제품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루나론 어쨌든 이제 경량 에바, 그러니까 에바 스펀지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물질을 넣어서 무게를 대폭 줄인 형태. 그래서 굉장히 경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었었고, 이제 루나론이 조금 이제 시들해지고, 나이키에서 이제 리액트 소재가 사용이 돼서, 리액트는 최근에 이제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기본적으로 이 신발에 사용된 소재 대부분, 특히 중창, 이 아웃솔 부분, 거창은 최고 바깥쪽에 있는 거창은 이제 마모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러닝화인 경우에 마모를 담당하지 않고 쿠셔닝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 중창의 소재가 러닝화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중창 쿠셔닝 정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 제품들마다 굉장히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근 성공한 제품이 뭐 호카라든지. 그런 제품들. 그 다음에 살로몬 제품도 뭐 이제 비슷한 형태고, 그 다음에 온 러닝인가요? 뭐 하는 제품들도, 이 중창 소재를 다양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발전해 오고 있는데, 나이키 리액트가 러닝화에 들어갈 때랑 그 다음에 축구화에 들어갈 때 차이점은 큽니다. 그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구화, TFI에 들어가는 리액트 미드솔의 두께는 얇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러닝화에서 우리가 쿠셔닝을 기대한다고 하면 일정한 이상의 두께가 있었어야만 러닝을 할 때 발에 전해지는 충격을 효율적으로 줄여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리액트가 들어가 있는 이 뒤꿈치와 그 다음에 이제 중족부 쪽에 조금 들어가 있고 아마 앞쪽에도 조금 들어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축구에서는 러닝과 다르게 뒤꿈치 쪽이 닿는 경우는 뭐 슈팅을 한다든지 킥을 한다든지 발을 디딤발을 사용을 할 때, 그러니까 킥을 할 때 디딤발이 우리가 그 공을 찰 때 공의 어프로치를 할 때 마지막 스텝에서 디딤발이 닿을 때는 그때 뒤꿈치부터 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난주죠. 그러니까 3월 1일이구나. 3월 1일 오후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때 제 현재 족저근막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원인이 어디서 왔냐 하는 거를 지금 체크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동작을 테스트를 하고, 물론 이제 그때 시스를 신고 테스트를 했어요. 시스를 왜 뒤쪽에 이제 겔 패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테스트를 했는데, 간단한 워밍업하고 러닝, 리프팅 뭐 그런 간단한 드리블 동작에서는 족저근막의 현재 상태에서 큰 충격이 없다가 어느 시점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냐면, 다시 마지막 디딤발 슈팅 같은 거를 몇 개 이제 드리블 하다가 슈팅을 할 때 마지막 스텝 마지막 프로치에서 그 디딤발에서 그때는 디딤발이 이런 식으로 뒤꿈치부터 들어가서 앞쪽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충격이 다른 어떤 동작에서보다 컸었어요. TFI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을 핸들링을 하고 드리블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뒤꿈치 자체에 크게 무리가 갈 수 있는 요소들은 별로 없다고 봐요. 축구화에서는 축구 경기, 왜냐하면 결국 발 앞쪽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러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스프린트를 뭐 풋살이나 이런 경기에서는 단거리 스프린트 횟수, 속도 이런 것들이 피치를 급하게 올릴 정도까지 가긴 쉽지는 않죠. 그냥 일반 큰 스페이스를 감당해야 되는 일반 11대 11 경기랑 좀 다르기 때문에, 피치 사이즈가 워낙 작으니까.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이 뒤꿈치 쪽에 지금 리액트가 충분히 들어가 있다 하는 거는 신발의 전체적인 구조적 차원에서 발이 앞쪽으로 약간 쏠릴 수 있게 하고 뒷굽을 올려서 전체 전반적인 착화 상태에서의 이제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쪽에서 뒤꿈치에 쿠셔닝이 들어가는 건 좋긴 한데, 문제는 이제 미드솔이 이게 얕다는 게, 뭐 미즈노도 마찬가지고 이 나이키의 제품의 요 제품인 경우에 한해서 본다 그러면 좀 아쉬운 점이다. 근데 그게 왜 아쉽냐 하면, 이 리액트는 많은 분들이 뭐 루나론도 마찬가지고 리액트도 마찬가지고 리액트다 하면 러닝화에 들어가는 창의 소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실제로 나이키의 지금 고가 뭐 베이퍼 플라인가요? 그 4% 뭐 이런 0% 뭐 이런 고가의 러닝화에는 리액트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리액트가 아닌 다른 소재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리액트 소재가 요 정도 두께에서는 사실은 일반 에바와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쿠셔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리액트를 요만큼 넣어서는 이게 러닝에서 느껴지는 정도의 충분한 쿠셔닝이 안 느껴진다. 그래서 제가 리액트 갖고 있는 리액터 운동화에 요 흰색 부분을 이렇게 만져서 그 단단한 정도 아니면 부드러운 정도를 이렇게 손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TM4 쪽에 들어가 있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러닝화에 비해서 하면 조금 더 딱딱해요. 이 자체가 리액트가. 그 이야기는 런닝화에 사용되는 정도의 쿠셔닝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들이 이제 무릎이 아프다, 발목이 아프다, 그래서 쿠셔닝이 좋은 TFR을 추천해달라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갈 때 대개 루나론이 들어가 있거나 리액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라는 댓글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액트든지 루나론이든지 들어가는 이 뭐죠? 미드솔의 양이 요렇게 적게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크게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쿠셔닝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아슬레타 제품의 지금 미드솔 뒤쪽에 그 아웃솔의 힐 쪽에 있는 소재는 기본 에바입니다. 에바인데 지금 제가 에바를 이렇게 손으로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을 때 요 들어가는 정도, 요 탄성 정도, 쿠셔닝 정도랑 이 리액트가 이렇게 눌렀을 때 들어가는 정도가 사실상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근데 비교해 보시면 아슬레타 쪽에 들어가 있는 에바의 두께와 그 다음에 이 나이키 TM4에 들어가 있는 리액트의 두께 차이를 보시면 에바 쪽이 더 두꺼워요. 그죠? 이쪽 그 아슬레타 쪽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쿠셔닝이 더 좋은 신발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에바가 폭넓게 들어가 있는 아슬레타가 사용되어 있는 에바 두께가 비슷하고 이 에바와 그 다음에 리액트의 쿠셔닝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쪽이 더 쿠셔닝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쿠셔닝이 더 좋을 정도로 부드러우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휘어지는 정도, 당연히 에바가 있고 여기에 그 가운데 스파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홀드 안정성들이 더 높은데,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쑥 휘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소재 자체가 부드러운 거는 틀림없어요. 대신에 여기는 여기에 있는 이 아슬레타에 들어가 있는 이 고무 아웃솔, 이 고무 창에 비해서
나이키에 들어가 있는 이 고무창은 기본적인 스터드의 그 굵기가 이렇게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날 정도로 작아요. 보시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스터드의 크기가 아슬레타 쪽이 더 큽니다. 그 이야기는 그립성에서도 이 제품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스터드의 개수가 이쪽이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낮게 형성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저기 뭐죠? 매끈하게 보이는 면적, 평면에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되면 인조잔디가 약간만 있어도 그립성에서는 이쪽이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는 낮고 너무 작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에 있는 각 고무들이 되게 부드러워서 여기에 보이는 하나의 스터드를 이런 식으로 휘게 되면 이 고무 자체가 늘어날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이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 고무 자체가 쭉 늘어날 정도로 고무 자체가 어느 정도의 탄성을 갖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리액트가 그 다음에 여기도 앞쪽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신발을 신었을 때 결국 느껴지는 착화감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물론 쿠셔닝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 아슬레타와 같은 형태의 아웃솔 그 다음에 두터운 미드솔을 갖고 있는 제품 이런 거와 비교해서 이 제품은 장점이 없느냐? 근데 그건 아닌 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스터드의 형태나 미드솔의 두께를 감안을 하면 이 제품을 어디서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좀 명확해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카펫형에 가까운 일반적인 인조구장, 풋살장이다. 그러면 이쪽이 고무가 넓게 포진되어 있고 스터드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스터드의 길이가 조금 더 길고 같은 고무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터프, 전형적인 터프그라운드, 풋살장. 그러니까 카펫처럼 깔려있는 풋살장에서는 이 제품이 상당히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고르게 많은 숫자들의 스터드들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리액트가 아주 두껍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풋살이라는 경기들이 한 경기 한 쿼터가 장기간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끊어서 사용할 때는 사실의 발의 피로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제품을 큰 경기 11대 11 경기 이런 데서 잔디가 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나. 특히 여기가 부드럽고 쿠셔닝을 리액트가 이 에바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잘 휘어지는 제품이라 그래서 부드럽고 쿠션이 좋기 때문에 발이 아픈 사람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발목이 아픈 사람한테 더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본인의 운동 부족 뭐 아니면 그 축구 사용 습관에 따라서 족저근막이 와 있다거나 그다음에 발바닥 근육 자체가 평소에 안 좋다 이런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아웃솔이 부드럽고 쿠셔닝이 좋을수록 이 족저근에 전달되는 힘 부하가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족저근막염을 악화시킨 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발이 아프신 분들을 말씀드렸지만 플레이트가 비교적 단단한 쪽으로 가는 게 우선은 더 좋다. 물론 그 부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나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 그러면 딱딱한 운동장에서 뛸때 부드러운 쿠션을 갖고 있는 게 전반적인 피로도를 줄여내서 도움이 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일단 부상 상태거나 발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쿠셔닝이 더 있는 쪽으로 제품을 찾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가셔야 된다는 거. 그 점이고 이 제품은 뭐요 가격대 그러니까 프리미어 TNF 프리미어 제품과 이 제품 중에서 어떤 게더 낫냐? 이제 그건 제가 이제 실측을 TNF 프리미어 해봤기 때문에 그 제품의 특성이 지금도 이제 발에 정확히 기억이 돼요. 그래서 임팩트 할때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제품은 우선 뭐 실착까지는 아니지만 우선 신어본 바로는 발 전반적인
감싸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편합니다. 편한 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 스토어에 있는 제품도 비교적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여건인데 비해서 TFI인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발 폭이 조금 더 넓게 설정이 되니까 그 점에서 착화성이 굉장히 편하다.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제가 255으로 신으면 이 앞쪽이 아예 아무것도 안 남을 정도로 딱잘 맞아요. 이제 그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신고 조금 길들이기가 진행이 되고 나면 핏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이 신을 수 있는 제품이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가죽 제품의 BMF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발에 스트레스를 준 요소들이 사실 요 밴드 하나를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요 상태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발 신기 편한 제품이 하나가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TMF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제품이 더 자신의 발에 성향이 잘 맞냐 하는 것만 체크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가 더 낫다 못하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이 제품을 제가 테스트하는 약간 그 잔디 인조 잔디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구장에 들어갔을 때 잔디가 꽤 푹신푹신한 구장이라고 하면 이런 얇은 미드솔이 어느 정도 편함 정도로 계속 유지시켜 주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이 정도의 어퍼 자체가 주는 프레셔나 전혀 없고 스터드 프레셔도 전혀 없고 뭐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요게 국내 출시가 13만 9천인가 그런데요.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뭐 최고 가성비 제품이 아닌가 보면 그러니까 미즈노에 제가 그 미즈노 살라라든지 뭐 최근에 뭐죠 뭐 모렐리아 이런 TF를 잘안 신는 이유인데 이유가 발 앞쪽 뭐 부분의 그 모양이 약간 어색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발 전체 이 앞쪽의 모양이 미즈노가 다른 부분은 뭐 불편함이 없는데 여기가 항상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아예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게 라스트가 완전히 개선되기 전까지는 요 제품은 그런 제품들 저런 제품들에 비하면 훨씬 그런 부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제 발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TM4의 이 라인에 라스트핏이 비교 잘 맞는 경우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요 가격대 비슷한 라이벌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 제품이 오히려 더 괜찮은 제품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다만 이제 이게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국내 저 같은 경우는 사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제품을 주문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주문을 할 때도 아마 수량이 조금밖에 안 나와서 1인당 뭐 구매가 한 개씩 제한이 되기도 하고 또 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꽤 인기 있는 제품이고 실용적인 제품이다 가격도 그렇고 우선 뭐 실용적이라는 거는 TF 자체가 실용적이죠 그러니까 무난하게 오래 쓸수 있는 제품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그 국내 소비자들한테 상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역시 여기가 벌어지는 현상이죠. 이게 벌어지는 현상인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 원인을 생각해 보자면 이게 왜 벌어질까 지금 이 제품을 가지고 제가 지금 다른 제품들과 이제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에 예전에 미즈노에 나왔던 이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에 스티칭이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벌어질 걱정이 없죠. 그러나 가장 먼저 출시되었던 미즈노의 초기 AS 모델은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어지고 심지어는 여기가 그 찢어져서 갈라져 나가요. 이미 하나가 그렇게 찢어져 나갔었고 이게 지금 두 번째 사용했던 모델인데 여기도 이 스티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지금 구멍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멍이 나서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물론 이 상태도 뭐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끊어져 나가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긴 해요. 다만 이제 끊어져 나가면 발의 앞쪽으로 닿을 때 여기가 비어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가 돼서 사실은 신발을 교체를 해야 되죠. 물론 이것도 이제 당시에 이 제품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봐도 미즈노는 이런 건잘 만들어요. 여기 아웃솔 뒤축이 단단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에바가 들어가 있고 다만 앞쪽이 이 제품과 비슷하게 지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근데 그럼 여기가 이제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벌어지는 경우가 있느냐? 물론 이제 개인의 사용 습관에 따라서 그렇긴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미주나 같은 경우는 인조구장에서 계속 신으면 결국 벌어진다고 봐요. 찢어지거나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일본에서 수술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만약에 벌어진다 원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재, 여기가 들어가 있는 소재,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 벌어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아웃솔의 접착성, 아웃솔과 지금 이 어퍼의 레드를 부착하는 접착제 접착성 문제가 첫 번째 당연히 의심이 돼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저처럼 딱 맞게 신는 사람인 경우에는 발 앞쪽으로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서 굉장히 큰 힘들이 이 축구 앞쪽에 지속적으로 발가락 끝에 전달이 되는데 그 경우에 아까도 보였듯이 나이키의 지금 이 제품은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접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접힐 정도로 지금 여기가 부드러워요. 이 부드러운 소재가 지속적으로 힘을 받으면 그 부드러움에 따라서 찢어질 수밖에 없는 소재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자체가 이게 안 굽어질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고 그거 하다 그러면 외부 힘에 의해서 견딜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요게 지금 앞코 쪽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익스텐션 돼서 앞쪽을 이렇게 가리게 되어 있죠. 코 앞쪽을 가리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인 경우에는 그게 없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살짝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저처럼 딱 맞게 신는 사람들이 굉장히 장시간 사용하고 강한 힘을 보내면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아웃솔의 소재 자체가 연질이어서 이게 힘을 못 견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 이 제품을 가지고 여기 아쿠아가 벌어진다 했을 경우에 단순하게 사용 습관의 문제다. 제품 자체가 예를 들면 접착제 불량이나 이런 부분은 아닐 거다 예상을 했고, 제가 이 제품을 실제로 받아보고, 그다음 다른 제품들, 이런 류의 TF 여러 가지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제품들과 지금 비교를 해보고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제품만 하더라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아웃솔 자체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여기가. 같은 고무이기는 해요. 다. 고무창인데. 근데, 나이키는 유독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휘어지고 아까 이 횡으로도 지금 휘어질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휘어지는데 부드럽게 휘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랑 비슷해요. 강도에 그러니까 힘에 반응하는 정도가 약하다. 그래서 지속적인 힘이 가해지면 여기에 있는 접착 부분들이 못 견디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이키가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소재를, 아웃솔의 소재를 단단한 소재로 만들고, 그러면 그 발끝에 전달되는 다양한 힘들이 아웃솔 자체가 잘 견뎌주면 이게 떨어지지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 아웃솔 자체가 갖고 있는, 고무가 갖고 있는 이 지금 약간의 이 쿠셔닝 같은 걸 기대할 수 있는 여건.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발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특성, 유연성들이 결국에는 신발의 내구성, 앞쪽 부분에서 힘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가해지는 부분에 내구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실질적인 다양한 테스트들이 이루어지고 저도 실착을 통해서 해본 좋지는 않겠지만 국내 나와 있는 이 색깔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유니스포츠에 지금 이게 지금 7인가? 6K 7반인가? 사이즈가 아마 한두 개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던데, 차라리 그냥 그 제품 까만 걸 사서, TF 라인업을 한번 구축해볼까. 그러니까 HG에, 그 다음에 AG에, TF까지. 일단 그 정도로 발이 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다만 여기 아쿠아 벌어지면, 조기에 벌어지게 되면 뭐, 그거는, 나이키 측에 AS 신청을 해서 AS를 받거나 교환이나 환불을 받으시면 되는 요소라서, 사실 큰 걱정은 할 필요 없지 않나. 신다가 뭐, 이게 보증기간이 꽤 길걸요, 아마. 1년인가 6개월 뭐이 정도 될 텐데, 보증기간이. 요즘 뭐 축구 보증기간 이런 거 어떤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특별하게 보증기간에 제한이 없다. 한뭐 1년 정도다. 그러면, 충분히 아마, 환불이나 교환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소비자 피해 유행에 본 보상 기준에 제품 수선 및 수선 불가 제품 교환으로 되어 있는 게 가피와 거창의 접착이 떨어진 거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제일 위쪽에. 이 신발 사시는 분들 나중에 보시면 좋을 건데. 소비자 피해 규정의 첫 번째로 지금 나와 있는 게, 가피와 거창의 접착이 떨어진 것.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경우에 제품 수선 불가인 경우에 제품 교환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교환이나, 받을 수 있으니까, 수선을.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 이제 한 번씩 사서 신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다만 이제, 이 리액트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친 쿠셔닝을 기대하실 수는 없다. 기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미드소드 비율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앞코는, 이 아웃솔 소재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좀 벌어질 우려가 있다. 그 정도고. 그 외로는 뭐,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볼 컨트롤을 제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최소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연 가죽의 소재. 요소, 이제 각 개인의 발에 잘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가격도, 국내 출시 가격이 13만 9천 정도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나이키 E프로 등급의 제품은 크게 비싸지는 않다. 이 점이 있고. 무게는 대략 제가 255 기준으로 무게를 달았을 때한 240g 정도가 되니까, TF와 치고는 크게 무겁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말에 한두 번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운동하시는 분들, 뭐,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횟수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라운드의 상태가, 인조잔디가 좀 많은 것보다는, 카펫에 가까운 형태의 TF, 터프 그라운드다. 그러면, 그런 구장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전반적인 무게, 실제 무게보다, 어퍼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 요소, 아니면 저해 요소들이 다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터치감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러니까, 저희 리뷰를, 어떤 분들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엘리트급 제품들의 리뷰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고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채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철저하게 가성비입니다. 그 가성비라는 거는 얼마의 가격을 주더라도 그 가격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축구화를 교체 없이 몇 년간 신을 수 있다 그러면, 그몇 년간에 지금까지 뭐 축구를 두 켤레 세 켤레를 사갖고 와서도 충분히 만족치 못한 거를 다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높은 가성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 채널이 고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제품들만 소개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철저하게 가성비 위주로 저희가 리뷰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비용 저효율 제품. 근데 리뷰 결과가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저비용 저효율. 또 역시 리뷰가 안 좋겠죠. 아주 저가 제품인 경우에. 그 다음 저비용인데 고효율인 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가성비 제품이니까. 그런 것들은 역시 그 제품의 등급, 그 다음에 소재, 사용된 소재들의 등급, 뭐, 그 다음에 가격 대비,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저희가 분류를 해서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뭐, 당연히, 저희가 봤을 때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스레타다, 뭐 C3다, 좋다 여러 가지가 많고, 뭐 하지만 지금 이 나이키 제품인 경우에는 현재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프레테나,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코파센스나 스피드플로 이런 제품의 TF화보다는 훨씬 사용 편의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이제 아디다스는 개인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이 없다는 게좀 아쉬운데, 엣지도 그렇고, 뭐 스피드플로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파센스도 그렇고, 특히 코파센스 이제 TF 뭐 .1에 해당된 TF와 비교하더라도 이 제품은 오히려 훨씬 사용 편의성이나 직접적인 볼 컨트롤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정도로, 나이키 제품들의 가성비가 우선 아디다스의 지금 세 가지 스타일로 프레테, 그 다음에 엑스, 그 다음에 코파보다는 앞서 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상에 해당되는 문디알 팀보다도 더 이게 더 낫다. 이런 입장이고.
미즈노에 나오는 모렐리아나 AS는 이제 거의 뭐 캥거루 가지고 사용된 부분, 그 다음에 인조 가지고 사용된 이런 부분에다가, 늘 이제 있는 게그 스터드, 기역니언처럼 이렇게 생긴 스터드의 내구성 문제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제 경우에는 이렇게 신발에 이제 발끝에 라스트 조형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 제품이 훨씬 가성비가 있다. 지금 제가 미즈노 이몇년 지난 제품인데 이것도 한 7, 8년, 거의 10년 가까이 넘은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역시 잘 만들었어요. 보면. 여기도 지금 하얀색 부분이 에바인데, 에바를 이렇게 눌러보면, 지금 여기 리액트보다도 오히려,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그 다음 중간에 지금 아웃솔과 미드솔 중간에 요 빨갛게 보이는 선이, 플라스틱을 인저틀 해가지고, 신발의 뒤꿈치 쪽을 홀드성을 강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형태거든요. 신발도 그러면서도 이제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는데, 잘 만들어져 있어도 불구하고, 제 경우에는 발이 잘안 맞아요. 신으면 뭔가, 뭐라 그러죠? 볼 컨트롤 터치에 있어서의 그 신발 자체가 발과의 일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외로 좀 없어서 반복해서 테스트를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못 얻고 있어서 결국에는 안 신게 되는데, 뭐 그냥 축구화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한 10만 원대에서, 뭐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 찾으신다 그러면 단연 뭐이 정도 제품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보통 아시겠지만 뭐 나이키 제품에 대해서 리뷰가 굉장히 그동안 인색해 왔는데, 지금도 뭐 GT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그거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그전에 나왔던 뭐, 베놈, 비전, 이런 것들 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지금 올해 나온 이 TM4 9의 이, 제품들, 엘리트의, 이 에이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 TF도 그렇고, 뭐, 가성비 차원에서 굉장히 준수한 제품이다. 그래서, 편하게 구입해서, 신어도 충분히, 축구를 즐기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들도 많은 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리액트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쿠셔닝이 다른 제품을 압도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앞코의 문제는 어쨌든 나이키가 보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구입하셔서 편하게 신다가 뭐 벌어지거나 하게 되면. 나이키 1번 수선과 교환의 대상이 이 부분이니까, 그저 뭐 충분히 인지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이키 리액트 레전드 9 프로 TF 제품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